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면은 완전히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소유하면 좀 육신의 삶이 편안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랑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보다 사랑의 옷을 입고 그리고 사랑을 느끼고 사랑 안에 살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떤 동물인가? 사랑을 서로 주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먹고 사는 그런 동물인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바로 그것이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꽃도 그렇고 뭐 모든 것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도 없고 사랑을 또 받을 때 누구나 행복해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거 같이 행복할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죄인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 감격해서 하나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의 행복과 기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사랑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 밖으로 나가면 고통과 절망밖에 오는 것이 없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절망 가운데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칼로 동맥을 다 끊으려고 하는데 가만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사는 삶이 이렇게 행복이 없을까요? 자기 자신이 지근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속에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그를 만나 주셨고 그의 마음에 용기와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몇 년 전에 돌아가는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인 R.A. 토레이 박사입니다. 이 세상에 실패가 없는 인생은 단 한 명도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부터 삶은 놀랍도록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실패를 묻지 아니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현재 연약함도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미래를 향한 소망과 새로운 기회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지라도 예수님 의지하고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실패도 종종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때부터 실패는 디딤돌이 되어서 우리가 더 큰 축복으로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곳은 갈릴리 디베라 바닷가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디베라 바다라고 적혀 있는데요.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베라 바다는 갈릴리 호수, 갈릴리 게네사렛 호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모일 때 그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너무나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부활하였다 말씀하시면서 못 박힌 손과 발 옆구리를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의심하는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 의문을 풀어주시고 그들 앞에서 구운 생선과 먹을 것을 잡수시기도 하면서 나는 유령이 아니다. 당시 육신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두려움과 슬픔에 처해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시면 참으로 감격과 기쁨과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분명히 이틀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면서 처참하게 돌아가셨거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시다니 제자들은 믿어지지도 않을 것 같이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만나 주신 후에 주님은 신비하게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사라지시고 다시 만나 주시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이 모였을 때는 두 번 그동안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계속 만남을 가지고 싶었지만 예수님을 만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 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을 모아서 이런 일을 하시겠다. 그러니 너희들을 이렇게 해라.
평소에는 너무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하셨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전혀 나타나시지를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까 기다리다가 초조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지?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마지막 만찬을 끝내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며칠 동안을 걸어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께서 마가 다락방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는데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는데 그날이 언제일까라고 생각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만나자고 하시 왜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하셨을까요? 이 디베라 호수는 누가복음 5장에 기록한 대로 제자들이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첫사랑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그 제자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디베라 밭 호수로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사명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디베라 호수로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처음 부르셨던 그곳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난 그 은혜의 자리에 뜨거웠던 처음의 그 신앙으로 여러분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부활절도 지나면서 아직도 부활하는 마음에 어떤 감격이 없습니까? 부활절을 왜 우리가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전에 옛사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자아와 육성과 그 모든 옛생활을 정산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위해서 부활절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아무 감동도 없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첫 기쁨, 여러분 하늘께 오셨을 때 첫 번에 받았던 은혜, 그 마음의 감동 다 잊어버리고 아무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베드로를 비롯한 일곱 제자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다시 디베라 호수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요. 그들이 뭐 아는 거라고는 고기 잡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허탈하게 그냥 다시 그물을 잡고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물을 던졌지만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상심해 있는 제자들에게 새벽에 찾아오셔서 바닷가 언덕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에 갑자기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언제 오셨는지 먼저 오셔서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을 하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고기를 잡았는지 확인하려고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으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고기 사러 온 사람인 줄 압니다. 저 언덕에서 누가 나이 좀 들은 사람이 고기가 있냐고 묻는 줄 알았습니다. 고기 잡은 게 없는데요. 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힐 것이다 라는 음성이 또 들려왔습니다. 아직 호숫가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고 아직 해 뜨기 전인데 그물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제자들은 생각하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고깃대가 오른편에 왔다 갔다 하는 걸 봐서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다시 그물을 던져보았을 때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무겁게 잡힌 고기를 세보니까 몇 마리였다고요? 153 모나미 볼펜입니다. 모나미 볼펜 사장님이 그 말씀을 붙잡고 153이라고 해서 모나미 볼 회사가 굉장히 부흥이 되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은 너의 경험과 지식과 힘만 갖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 그날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가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쓰러지도록 항상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입니다. 3년 전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고
주님이라고 그렇게 외치는 요한. 항상 요한은 주님을 잘 알아보고 눈치가 아주 빨랐습니다. 그 말에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쳐 나갔습니다. 50칸이나 되는 거리라고 했는데 50칸은 100m쯤 되는 거예요. 수영선수죠. 100m를 그냥 열심히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한시라도 빨리 뵙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헤엄쳐 갔다는 것입니다. 3년 전 그날도 겐세사리 호수에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실패했지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가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올라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되 나를 떠나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나를 떠나는 게 아니라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베드로는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자리에 그들의 삶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다시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이 말은 제자들을 간접적으로 위로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고 아는 순간에 어떻게 얼굴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시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제 내가 얼굴을 마주 대한다고 생각하면 제자들은 무척 기쁘고 반가우면서도 한쪽으로는 어떻게 무슨 말을 할까? 눈도 뜨지 못하고 바라볼 수도 없지. 이 죄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둡고 침체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하시는 말씀, 일상적으로 하시는 그 말씀같이 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이러실 수도 있습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그렇게 3년 동안 많은 말을 하고 가르쳤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나를 도망갈 수가 있느냐? 영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하였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너희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였냐.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어찌 그리 하였느냐. 예수님 평소에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였느냐 이 말을 여러 번 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잖아요.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 한마디도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나 많이 잘못했고 너무나 많이 죄송스러워하고 너무나 상심해 있는 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위로가 필요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새로운 비전을 주고 사명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너는 정말 그럴 수가 있어.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너 나하고 눈 마주쳤지 그때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또 언덕에 올라가는 게 예수님 숯불을 펴놓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그 사람 앞에 제자들은 감격하고 좌절하고 했던 그들의 마음이 이미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손으로 생선을 구워놓으시고 떡을 구워놓으시고 그 다음에 아침 먹자 아침 상을 차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평소에 그러신 적 없으셨습니다. 생전에 그러신 적 없었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전적으로 제자들이 잘못될까봐 오히려 품으시고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로받으셔야 될 예수님인데 오히려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괜찮아 아침 먹자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우리의 실패를 이해해 주시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망하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시는 그 사랑에 제자들은 너무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는 말씀에는 이미 내가 너희를 용서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죄책감과 패배함과 공감을 하시고 그리고 그를 일으켜주시며 위대한 사명자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용서의 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수한의 제자들을 만나셔서 그리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을 파송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패와 주님으로부터의 도망과 상심으로 무너진 그들 주님을 향한 강한 부인과 배신으로 큰 상처를 입었던 베드로에게는 주님의 용서로 인한 인격적 회복이 필요한 걸 아셨습니다. 주인을 부인한 죄책감과 상처에 눌려있던 베드로 그 죄인을 용납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초청을 하신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모든 계획은 조금도 변함이 없다. 너를 여전히 수제자로 너를 삼고 너를 들어 쓰겠다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소망과 기쁨의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출했다 돌아온 자식에게 말없이 따뜻한 음식을 차려주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예수님은 밥상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용서 앞에서는 비참 많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용서 앞에서는요. 그런데 우리가 자녀들 야단칠 때 어떡합니까? 너 오늘 몇 번째야? 너 내가 그때 다시는 그러면 가만 안 둔다 그랬지? 근데 이번 한 번만 더 용서한다. 너 뭐 잘못된 거 알아? 엄청나게 완전히 그냥 재판을 하죠. 그리고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거기에 대한 잘못했다는 말을 듣고 싶어하고, 물론 다시 그러지 말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용서 앞에서는 너무나 우리는 인색합니다. 너무나 너그럽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예수님이 다 십자가 밑에서 제자들이 도망갈 거라 하시고 흩어질 거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 너는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아니요,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다 나를 버린 자정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고 나갔습니까? 칼까지 차고 나갔습니다. 예수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그 사람을 찌르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돼도 상관없어. 주님만 지키면 돼 라고 생각했던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조그만 계집아이 앞에서 그는 용기가 없어서 나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와서 같이 밥 먹자. 조반을 준비해 놨으니 같이 밥 먹자. 이 말씀만 하시고 떡을 주시고 구운 생선을 주시고 제자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으로 상대방이 크게 잘못했을 때에 예수님같이 아무 말 없이 그걸 덮고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랑과 우리가 관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 잘못했으면 오히려 잔소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크게 잘못한 것 앞에서 정말 우리는 진지한 모습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우리가 눈빛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제 밥 먹고 나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 중심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위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면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을 하십니다. 더 중요한 일은 이제부터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조반을 먹이시니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이름을 부르시는데 새 이름을 주셨던 베드로나 개바라고 사용하지 아니시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십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얻은 이름이었고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 아버지가 지어진 이름입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함으로 다시 믿음 이전의 사람으로 돌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다음엔 디베라 호수에 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너는 예전의 사람으로 돌아갔구나. 나 만나기 전의 사람으로 돌아갔구나. 너는 비전을 잊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준 많은 말씀을 너는 잊어버리고 있구나. 그러시면서 예수님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리고 다시 너가 시몬일 때 내가 너를 불러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지 않느냐. 다시 너가 지금 이름이 시몬이라 할지라도 내가 너에 대한 모든 나의 약속과 너에 대한 모든 그 기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는 뭡니까? 이 고기들보다, 고깃더미보다, 그리고 이 세상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만 해도 저는 누구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같이 주님 사람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러 가십시오 할 정도로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완벽한 대답을 했던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를 부인하고만 배신자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제가 깊이 뉘우치고 이제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항상 말이 앞섰던 베드로였지만은 베드로의 이 고백 속에 진실하고 겸손해진 변화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두 번 세 번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에게 세 번 사람을 확인하시고 숯불 앞에서 모른다고 한 베드로에게 숯불 앞에서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 물으셨습니다. 세 번째 물으시니까 베드로는 마음에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 동일한 질문을 자꾸 하십니까? 한 번 물을 때 제가 사랑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도 주님이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도 또 물으시니까 근심이 돼. 주께서는 모든 걸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 아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도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간 이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 번 잘못했기 때문에 세 번 물으시고 숯불 앞에서 부인했기 때문에 숯불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디로 끌고 가야 되실까요? 우리는 숯불 앞이 아니라 그냥 뭐 길에서도 우리는 세워놓고 물으셔야 되고 아니면 뭐 우리 방에 들어가서도 물으셔야 되고 우리는 주님을 배신한 적이 너무나 많아서 셀 수도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세 번 물으셨고 우리는 몇 번 물어야 될까요? 정말 묵상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보다 세상을 가까이하는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보다 사람들 만나기를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기보다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교회보다 내일이 더 없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했던 말은 베드로 마음에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순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부인한 후 통곡을 하면서 회개하고 몹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의 진심인지 아닌지 주님은 더 잘 아십니다. 우리가 속인다고 주님이 속으시겠습니까? 너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안다. 너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걸 내가 안다. 어떻게 하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요?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사랑 사랑 외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은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내 계명 갖고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도 그를 사랑하며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를 나타내 주시겠다. 요한복음 1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몇 번 물으셔야 될까요? 정말 몇 번 잘못했냐 물으신다면 정말 우리는 가슴 서늘한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을 베드로를 숯불 앞에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물으신 것은 너 세 번 잘못했지? 너 세 번 부인했지? 너 숯불 앞에서 나 모른다고 했지?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베드로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상심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을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시면서 그때 거짓말하지 마. 그게 아닙니다. 됐다. 알고 있다. 너의 말에 대해서 내가 그대로 인정한다.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주님 날 버리시지 않았구나. 주님 나를 다시 사랑하시는구나. 주님 나를 다시 일으켜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때부터 회복이 되게 하신 겁니다. 베드로의 눈을 정확하게 마주쳐 보시면서 물으신 것은 베드로야 너는 회복되라.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나가서 내가 맡긴 양들을 위해서 너는 그들을 책임지고 희생해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고백을 내가 의심하지 않는다. 됐다. 이제부터 내 양을 먹이고 책임져다오. 우리는 누가 어떤 용서를 구할 때에 우리는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에 우리는 정말 신사적으로 쿨하게 받아들이지 못하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말은 그렇게 안 해도 두고 보자, 두고 보자, 두고 보자.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를 신뢰할 수 없을 때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는 정말 진지하고 진실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도 진실된 것이고 사랑합니다 하는 것도 진실된 것이고 주님께서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잘못을 용서하겠다 하시는 건 주님의 진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런 대화가 이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과 이런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기도 주님이 또 외면하시는 기도가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진정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고 주님께서 또 그래 내가 너의 기도를 듣는다 너의 중심을 내가 보았다 너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 라고 하시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거기 있고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5장 15절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 앞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고 세 번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노련하고 잘하고 능력이 있다고 양을 맡기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양을 맡기시는 사람들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양들은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은 앞으로 구원해낼 영혼들, 예수님을 모르는 영혼들을 그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양들에게 먹을 것은 좋은 철학, 어떤 사상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독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양들, 양들을 만날 때 뭐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양은 내 양이 아니고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기가 낳은 자녀도 자기 자녀가 아니라 예수님이 맡겨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리다고 감정적으로 함부로 욕하고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야단을 치거나 매를 들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리더로 책임을 맡은 분들은 맡겨주신 신앙의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양이라고 생각하고 생명의 말씀으로 먹이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성실히 잘하도록 사랑과 희생을 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다녔던 섬겼던 그 평신도 때 섬겼던 교회도 그렇고 이게 보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거기에는 또 평신도로서 신학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말씀을 정말 목사님보다 더 잘 전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화설도 좋고 지식도 있고 그 말씀은 어디 갖다 놔도 뭐 조금 더 손색이 없는 말씀이죠. 그러나 말씀을 가르치고 내려온 다음에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부터 그 사람 리더로부터 사랑을 먹지 못하면 절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랑으로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은 더 많지만 사랑으로 하고 치지 않으면 양들은 절대로 성장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공동체 리더를 맡고 있고 말씀을 전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전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그들을 사랑한다. 그들에게 사랑으로 진하게 어떤 감동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바리새인과 석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훈계나고 가르치려 들고 이런 거 가지고 여러분 양들이 절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양을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희생으로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느낄 자녀들만 매일 예배드리자 그러고 막 초저녁에 막 야단치고 억지로 집에 빨리 들어와 8시 예배 9시 예배 해놓고 그 다음에는 설교는 한동안 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아버지는 위선주의자야 우리 아버지는 바리새인이야 이런 자녀들 참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먹이고 치고 먹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인의 사랑이 네 가지가 있죠. 아가페, 스톨게, 에로스, 그 다음에 필리아. 오늘 이 필리아는 모든 인간적인 사랑, 친구의 사랑, 베드로는 그 사랑으로 대답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네 물 때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 것입니다. 스톨게는 혈육,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때까지만 해도 필리아의 사랑으로 말했습니다. 주님 내가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목숨을 버릴 거라는 대답은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정말 예수님 누구신지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인격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려 죽음으로 순교를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필리아의 사랑에서 아가페 사랑으로 변화된 것이 바로 베드로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합니까? 나에게 축복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분,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 좋으신 분, 선하신 분, 받을 생각만 하시나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모든 걸 바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것, 그 주권 앞에 나는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진정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을 여러 번 배신하셨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조만을 차려 넣으시고 먹이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나가서 전도해라, 너의 모르는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들을,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들을 전도해라,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사랑으로 돌보라는 주님의 이 명령,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디베라 호수에 나타나셨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심하고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상실한 그들에게 예수님 오셔서 사랑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시며 다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주님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 받는 축복입니다. 주님, 우리는 마음을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며 주님을 잘 따라가는 제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만은 우리는 매일매일 실패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족한 것밖에 없고 허물 가실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로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구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이제 정말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면 저희를 회복시키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서 항상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고 하나님 모든 것 바쳐 주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말씀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주님을 향한 배신이라는 걸 이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많지만 인간들 앞에도 잘못한 것, 그것이 주님을 부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요, 십자가의 사랑,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 가장 귀한 주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께가 그런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